자, 또 봐요. 와, 이 바람이 이만히 들어오는구나. 대박. 그리고 제가 맨날 하는 게 이거요. 바람은 멈추었다오. 바람을 막으시라고. 이해가 됩니까? 자, 봐요. 저쪽에 열매님 보이죠? 자, 저 열매님이 잘 크고 있나를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이제 꽃이 잘 피나 안 피나. 저쪽 열매님 있네. 자, 열매님이 여기, 어이구, 많이 컸다, 어이구. 이게 종자가 다르겠군요. 이 종자 달라. 알찬이 아니야. 현재 알찬이 제일 많이 들어갔죠. 알찬님이 아니네. 흥북거리지, 이거. 흥북거리 맞을 거요. 자, 지금 잎줄기를 상중하로 쪼갰을 때 디디디디디디디 중이네. 중에 지금 이 꽃이 들어오잖아. 중에, 그죠? 이 위에 있고. 자, 얘들이 이제 곁가지가 어딨노? 여기 있네. 얘들을 보면서 꽃이 피나 안 피나 봐요. 저 이제 꽃이 안 피면 다음 찍을 게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 이제 저걸 보면서, 저쪽엔 그늘 많이 지죠? 저걸 보면서, 우리 맞나 안 맞나를 보는 거예요. 물이 끊기면, 지금 중격까지에, 저기 이제 꽃이 안 핀다 이거요. 이해가 됩니까? 아이고, 인순이. 아니, 격가지가 많은 종자는, 재배하는 게 쉽지가 않아. 요거를 늘 생각해야 돼요. 곁가지가 많단 말은 결국은 곁가지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달수 있고 더 많이 딸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꾸준히 달아나가는 거지. 한번 순간적으로 한번 많이 단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순간적으로 많이 달면 결과적으로 숙기가 늦어지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하여튼 다양하게 생각해봐요. 정답은 없는 거니까. 자, 꽃을 만들어 내세요. 그게 팩트죠. 지금 저 벙어리 꽃이 많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다들 잘 크기 때문에 온도를 뜰자요. 그렇게 되면 벙어리 꽃이 좀더 많이 온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자, 꽃을 보고 판단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러고 잘 크면 한줄 줘요, 한 줄. 억지로 두줄 주지 마시고. 자, 이상입니다. 자, 봐요. 잎이, 좀 다르죠? 자,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왜일까요? 자, 근본 온도 측면이 흔들면 잎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세포 체내에 이제, 밸런스, 수분의 문제도 있고, 온도, 수분. 그리고 물 온도를 크게 안 벗어난다는 거지. 재배로는 물 온도가 더 많은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양주는 이제 열매가 많이 컸고, 그죠? 많이 컸네. 다음엔 이제 물량을 더 높입니다. 물량을 높이고 이제 한번더 중간, 그 다음 앞에. 아유, 얘도 여기 있네. 지금 분수가 한 줄, 한 줄. 이게 뿌리 컨설팅을 생각하면서 여기 한줄더 있다. 이게 해놓은 집이 기예요. 그냥 많이 해놨더라고. 그죠? 자, 아무쪼록 네 줄네. 두 줄, 두줄 해야 되지. 일단 한줄 한번 더 주고, 그다음 두 줄, 두 줄. 그런 식으로 뿌리를 빼야 됩니다. 그렇네요. 너무 많은 부분에 관여하면 안 되는데, 근데 항상 자, 우리 고객님들이 좀잘 됐으면 좋겠다. 이분들의 생계를 생각해야 되니까. 자, 재배론에서 물질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